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핑제 TV 안성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할게요. 주주분들 고생들 많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제가 쭉 체크를 해드릴 거고, 수급 상황에 대해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잠시 쭉 편안하게 들어들 주시고요. 뭐, 외국인 매수에 대한 뭐, 반박 의견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제가 못한다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요. 그쵸?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니까 얘네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슨,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장대양봉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다들 잘 아시죠? 과거의 모든 내역을 다 찾아보세요. 그거는 수급으로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래요.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쳤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자 보세요. 주가가 빠질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분석인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이런 추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 어떤 분이 채널로 연락을 주셨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폴란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도 있고 폴란드 이슈도 있는데 그들이 협력을 하면 뭐 원전과 수소 쪽에서 이런 협력 방안이 일어나갈 수 있다 등등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세요. 근데 저는 매일 영상을 찍는 사람이고요. 지금 당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니까. 이 관점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가가 앞으로 추후 한두 달 정도는 힘든 시기를 겪어갈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그리고 나서 손실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네? 최대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도움 드리고 고점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전문가의 역할 아닌가요? 무조건 좋은 내용만 막 설명을 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해서 어그로를 끈다고 해서 그게 절대 좋은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욕을 먹더라도 반박이 들어와도 결국 반박해도 결국 빠졌잖아요.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의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공매도를 친 이들이 수익 실현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들이 수익 실현할 때 누군가 그래 쇼커버링 하니까 주가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쇼커버링 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뭐 이제 뭐 게임스톱 이슈처럼 고점에서 누군가의 매수 포지션을 의하여 이런 헤지펀드들이 반강제적으로 쇼커버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을 제외를 하거든요. 애지간하면 이런 하방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게 절대 좋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쇼커버링인 거예요. 주가 방어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가 방어조차 조금 되죠. 주가 조금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아셨죠? 여러분 기관들의 포지션을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명확하게 기관들의 포지션 현물로 들어와주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쇼커버링으로 들어와주는 포지션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당일 거래가 터지는 날의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연기금이 매수해가지고 주가 끌어올렸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됐죠? 하방으로 내려꽂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칠 안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만들어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죠? 훨씬 더 탄력있게 올라가졌죠. 대신 뭐 제로소멸로 인해서 주가는 추가 하락 공간에 나와주긴 했지만 훨씬 더 탄력있는 상승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악재가 해소가 안 됐어요. 네? 악재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런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소송 자체도 합의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실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셨죠? 지금으로서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해도 돼요. 아셨죠? 네? 보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를 하실 때 냉정한 분석을 기반으로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뭐 감정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무작정 어그로를 끄는 어떠한 영상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수익을 보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있는 그대로 저점을 좀잘 잡으면 내가 손실 구간에 있어도 수익으로 변화가 될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수급의 흐름이 전형적으로 좋지 않은 수급인 거예요. 전형적으로 빠지는 수급이에요, 이게. 아셨죠? 지금 보여지는 이런 매매 동향과 이런 거래원의 흐름이 전형적으로 좋지 않은 수급의 표본이다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밍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뭔가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면서 접근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민지 TV 꼭 주도 추천도 잘 받아보시고요. 유튜브 댓글 누르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지원 신청 누르시면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전들만 더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